어제까지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 아합까지 공부를 했고요. 아합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불신앙, 그리고 쿠데타, 모반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악이 순환되어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이게 계속 순환돼요. 악의 순환이다. 죄의 순환이다.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게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혔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해보잖아요. 이 귀신 쫓는 사역을 축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거 안 하면 비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귀신들이 교회를 속여요. 귀신들이 목회자를 속여요. 귀신들이 성도들을 속입니다. 눈을 싹 가리우면요, 그때부터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노다예요, 가룟노다. 가룟노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아닌 게 많고요. 우리들 속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는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닌 것도 많아요. 그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속여요.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게,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고리를 끊고 나가는 것은 회개예요. 아멘. 요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고리가 안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줘도, 귀신이 나가도, 그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시 옵니다. 계속 다시 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재발이라고 그래요, 재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보면요, 우리가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위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들어오게 된그 동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요. 그걸 재발한다 그래요, 재발. 지금 악이 역순환돼, 역행하는,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이래요, 악순환.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언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합까지. 계속 언급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부터 17, 18, 19, 20, 21, 22장까지 계속 되어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오늘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되도록 기록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가뭄. 또 뭐가 나와요? 까마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이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야란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엘자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엘리야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름조차도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켜요?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근데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이걸 엘리야의 선포라고 해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보면 아합이 섬기는 신이 뭔가를 볼 수 있고 이후에도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가뭄이 왔다 그러면 바알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엇을 정면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거기 줄곱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역사로 볼 때는 지금 악이 악순환되고 죄가 악순환되고 왕들마다 하나님을 역행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역사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예요.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면적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보면 죄가 악순환되고 왕들이 하나님을 역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참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세상이 막 혼돈되어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경험상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수는 있는데 10중 8구는 틀려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신비주의에 빠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네. 힌두교인들도요. 제가 인도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막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기도가 없는 말씀도 위험해요. 말씀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져요. 네, 보면 그래요. 기도는 안 해요.
말씀만 알아요.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자기에게 갇혀요. 이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말씀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깊은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니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더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만 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때는요, 이 세상에 이런 가시적인 면만 보고 우리가 거기서 막 왔다 갔다 방황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 숨고 그 말은 그냥 몸을 숨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라, 피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 가라. 그 시냇물을 마시다. 내가 거기 줄곱시다.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을 마셨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 이거 가뭄이잖아요. 가뭄. 엘리야, 가뭄, 까마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입니다. 증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실 때는요, 어떤 사건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가장 정확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탁탁탁 꽂혀요.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넣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탁 꽂혀요. 깨달을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주목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내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셨다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많고 다른 면을 놓치더라 이거예요. 제 경험 봐도 그래요. 다른 면을 놓쳐요. 그러니까 내게 쓴소리를 하고 내게 정확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말하기 쉬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도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우리는 아전 인수격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풍요로운 걸 주시고 역사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가뭄이 들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유, 사탄이 역사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가 봐? 그것도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가 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가 봐.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이런 말을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믿음 좋아도 사업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원화 시키니까 하나님의 넓은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뜻을 보려면 좀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막힐 때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뭄이 딱 나타나요. 가뭄이 드니까 엘리야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0몇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가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뭄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통로였어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와요. 재정적 가뭄, 인맥의 가뭄, 하나님이 다 끊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가뭄이에요. 다 끊어놓습니다. 네? 사람도 다 끊어놓고 다 차단해요. 그리고 물질도 다 차단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나 홀로 딱 세워놓는 그게 가뭄 시대예요. 가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찾아올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가뭄 때를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주를 끊어버리는. 근데 우리는 가뭄이 저주인 줄 알아요. 이 가뭄이 우리에게 큰 징계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뭄이 왔어요. 근데 가뭄이 왔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불의 사자니까 엘리야는 가뭄을 경험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지금 가뭄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 내가로 가라. 이제 곧 가뭄이 오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을 것이다. 그때 나타난 것이 까마귀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뭄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왔고, 가뭄이 왔다고 해서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엘리야가 안 죽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뭄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데 그게 뭐냐?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뭐예요? 수단입니다. 수단. 매번 까마귀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일하라고. 지금 우리들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다 아르바이트 했고 정말 손이 부르도록 가서 공장에 가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는데 까마귀예요. 반드시 옵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죠? 그러나 이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상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31번째 시를 어제까지 썼는데요. 한 조도 안 쉽니다.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뭐라 하든 안 하든 한 주에 세 편을 써요. 계속 써요. 그냥 막 부어주실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시를 쓰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 좋으신데요. 그 기도 제목을요, 요거를 기도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몰랐어요. 참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본인이 마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든 생각들을 아주 지혜롭게 문자로 줘요. 지혜롭게. 목사님, 요거는 어떨까? 이렇게. 보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시라고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도시를 쓰는 분은 없어요. 시를 쓰는 분은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한 번 딱 말은 했어요. 고맙다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걸 정해준 거예요. 저는 기도란 말을 못 썼습니다. 그냥 시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여기 다 좋은데요. 마지막에 기도가 있는데 이거를 기도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내왔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시란 말을 쓰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도시 이렇게 말하고 제목도 기도와 시 그렇습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거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받을 수 있다. 엘리야. 또 하나는 뭐죠? 가뭄. 가뭄은 정말 괴로운 거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가뭄이 왔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예, 가뭄이라고? 내가 너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런 자책감도 갖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 자책감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런 자책감을 자주 가지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가뭄도 은혜다. 고자 써놓으세요. 가뭄도 은혜다. 가뭄도 축복이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은혜는 아닙니다. 가뭄도 은혜고 가뭄도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죄가 악순환되어지고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멀쩡하던 땅에 가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 증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가뭄이 들 때가 있으나 가뭄이 저주나 가뭄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수단인 것이요 은혜의 징표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인 것을 알아 가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실한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가뭄이 왔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되 하나님이 준비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